Oh.
저는 자세가 너무 슬프다는 게 제가 모르는 감정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까 사랑 많이 드린다고 했죠? 사랑아 높은 곳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스킨 많이 모여있고 저 앞으로 와줄 수 있을 것 저기 도관에 좀 지내니? 내가 저기 달마야 저기다 이렇게 탁 뭐 좀 차라 못 가게 도망 못 가게 도관에 좀 지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분 이번 얘기를 나보고 오셨는지 아직도 안 가고 계시니 사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 주십시오.
혹시 가을이야 뭐를 하고 싶은 사람? 재수가 없네. 여자가 좋네. 여자분도 좋아합니다. 난 이제 여자하고 그쪽으로 좋아하는 거 같아요. 본 저기 자기 그 장기가 있대요. 섹스폰 연주를 잘합니다. 그리고 들고 나와.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노래면 노래, 색소폰 연주면 연주. 잘해요. 테마 예술단 식구거든요. 다들 나온 사람만 잡고. 우리는 닮아는 신입사원. 원래 이제 절에서 스님 밑에서 청소하고 그러고 이제 스님이 도끼를 안겨가지고 절에서 나온 놈을 잡아가지고 거짓말입니다. 지금 고기가 엄청 많아요. 절에서 못 먹는 고기는 엄청 그치? 근데 우리 가을이 노래할 때 뭐 하고 노래했어? 아무도 안 받아도 싱글하고 노래만 하는 거야? 우리 그러면 뭐 먹고 사냐? 그러면은 저 가을아 내가 노래 한 곡 하고 있을게. 그 색소폰 물에 담궈. 이 담궈놓고 아니 그 부는 거 멈춰가 뭐 색소폰 물에 담그냐? 필수 그거 아니야? 알면 대가리만 노래나 혹시 저 어쩌면 임신한 거 떨어진 건 아니지? 떨어졌어? 걱정하지 마. 나 그거 만든 기술자네. 내가 노래는 못하는데 그거는 잘하네. 내가. 내 노래 아미생각 니미생각 하나 주고 전부 다 저 엿을 한번 팔아. 전부 다 저 박수치지 말고 전부 다 손에 저 들어가서 호주머니에서 엿값을 꺼낸다 전부 다. 자, 엿은 하나는 얼마? 그렇지. 하나는 만 원, 두 개는 5천 원. 엿값 사보기엔 겁나겠네요. 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시끄러운 엿값을 어떻게 먹고 다 그러냐. 그치? 응? 고하자만 구경을 했어. 고하자 좋아하는 것도 보면 거의 상태가 안 좋더라. 삼식이 좋아하는 사람이 상태가 좋다. 자, 내 암이 사는 동안에 시간 좀 때울 겸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여신 하나씩 먹고 왔어. 누가 엿 먹고 싶었어요. 더운 날씨에 그냥 먹기 싫으면은 그냥 돈 하나씩 그냥 줘. 됐나? 자, 안 되겠네, 여러분. 가을아, 섹스폰, 하지 말아라. 여기다 안 팔리면, 아예 이제 팔고 하면 둘 담가놓고는 옆바구니 누가 한 바퀴 돌아보게. 자, 갈 동안에 옆값을 꺼낸다. 대단히 무슨 일이 뭐, 지갑을 들게. 자, 가봅시다. 자, 옆 먹기 싫은 사람은 그냥 픽 좋게.
달라고 노래했어. 노래 앵콜하지만 가을아 다 팔았냐? 이쪽 동네는 그래도 파는 것 같은 게 이쪽 동네는 뭐 앵콜만 하지 안 팔았냐? 샀어? 있어 보인다. 형은 옷도 메이커도 평소는 손목에가 금이 반짝반짝하고 나는 시끄러운 이상한 거 찾고 있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바빴으면 쓰겠다. 그래서 그 딱 보니까는 형은 형수한테 잘해야 되겠다. 형수 덕에 네가 사는 거 그치? 형수가 올라와 그러면 예! 참으로 이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뭘 안 아파. 봐봐 여기 나이 먹어서도 사람은 이제 꼭꼭 손잡고 왼치라는 게 또 잡고 있다 대도 그냥 잡고 있어 보면서 하던 대로 해. 다 담궜지? 잘했지? 다 담궜어. 이렇게 오래 담궈놓고 여기 하나 누르고 옆 팔고 시간 끄는 거는 딱 되는 거야. 우리 여장사도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머리 좋아야 돼. 머리도 좋아야 돼. 노래도 잘해야 돼. 붙잡고 잘 차야 돼. 또 장사 잘해야 돼. 장사가 안 될 때는 몸을 잘 팔아야 돼. 우리 가을에는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 몸을 못 팔아. 섹스폰이고 풀고 빠는 거는 잘해. 근데 그거를 못해. 웃는 사람들은 참 까지는 사람이야. 첫곡 붉은 입술. 어차피 뭐 길게 안 해. 딱 두 곡만 할 거예요. 이거 하고 이거 데려가고 다음 타자를 고르긴 골라야 되는데 삼식 아니면 하자는데 삼식 먼저 하고 하자는데 삼식 하기 싫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나훈아의 붉은 입술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인사하고 다리 그 다칠 저승이 없지만은 저승 다치고 우리 각설이들은 진짜요. 젖이 다 쪄고 봐봐. 젖이 없잖아. 지금 하자 봐봐. 하자. 젖이 없더래. 완전 민자야. 민자야.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라. 하도 젖어. 젊은이 젊어. 왜 그러냐면 우리 식구들은요. 다른 식구들은 젖이 없고 우리 식구들은 젖이 다 젖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젖은 약을 다 내게 놔둬. 왜 그러냐면 이 장구 칠 때 자꾸 걸리더라고 젖이. 그래가지고 젖은 다 죽은 약을 내게 놔둬. 젖이 없는 거야. 부끄러울 것 같아. 박수 한번 쳐주시고 갑니다. 불교님 가자.
번 더 할까요? 네. 아, 앵콜이 없어가지고 섹스폰 집어 던져보려고 했죠. 쌍콜! 쌍콜! 원래 저 신나는 걸로 노래 좀 신나는 걸 내가 제목을 좀 고를게. 여러분이 그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보릿고개, 안동녀, 귀여운 여인. 아, 섹스폰에 안동역이 최고요. 섹스폰에 안동역이 최고요. 최고요. 저형 맞았지만 상태가 안 좋아. 왜 기다려? 아이고, 그냥 가. 귀여운 여인. 귀여운 여인 어때요? 그런데. 좋아요. 여기다 뭐 내가 안동역을 원래 하나 그랬거든. 그거 시키려고 이제 저형이 시키면 안 돼. 아, 그래, 알았어. 아, 그냥 간다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할게요. 아이고, 어? 보릿고개? 보릿고개하고 귀여운 여인 중에 맞습니다. 박수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어, 귀여운 여인 박수. 네. 보릿고개 박수. 네. 보릿고개 안동역 좋댔어. 이어요? 날세자 요번에 불러보고 원래 세 곡 안 합니다. 응. 그래가지고 박수가 많이 나오면은 여연을 하든 귀여운 여인을 하든 하나 더 할까? 되나? 좋다! 갈까? 좋다! 가자! 갈 필요 없어. 자, 박수 치면서!
거 뭐 잘했죠? 멋져 몰라! 그거 이거 색스폰도 이거 싸구려 이거. 이 정도 이거 얼마 안 가 이거. 100만 원 정도 되니까 안 가. 너 색스폰 연주를 해갖다 돈 나오네. 이제 가오리도 이제 이참에 이제 그렇지 야야야야 눈구멍을 크게 뜨고 눈구멍을 다 벌려 달려주시고 그리고 오른쪽 끝을 봐 신사인 나 박수 한번 쳐 가오라 가오라 야야 힘들다 가오라 시발 천원짜리야 만원짜리야 시발 욕하지 말고 눈구멍이 안쓰고 가오라 봐봐 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만원짜리인데 천원짜리인데 100개를 남았어요. 천원짜리냐 만원짜리냐? 아, 따지지 마라. 어? 천원짜리요? 나한테 고당 그거. 천원짜리하고 만원짜리인가? 우리 상태가 좋네. 뭘? 상태가 안 좋은 줄 알았어. 아니, 요건 하지 말아. 귀여운 여인 한번 할까요? 한번 더? 네, 좋습니다. 한번 더? 귀여운 여인. 여인은 이따가 봐가지고 노래 이름을 듣고 그래서 귀여운 여인을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런 뭐 뒷구멍이 잘 노래가 색스폰 연주소리 안 들려가지고 이름을 줄 생각 안 나죠? 죄송해요. 혹시 몰라 이쪽에 나올 줄 몰라 한번 쳐다보고 있더라고. 한번 쳐다봐요. 주머니 만지잖아. 봐봐. 사모님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야, 난 다 좋아하자. 내가 신경 안 줄게. 아니, 이제 너무 솔직하냐. 그렇지. 자, 귀여운 여인 한번 더 하고, 뒤에 우리가 북 한번 치고, 30가 그래, 나오든, 하자가 나오든, 나오든 말이지. 여러분은 누가 더 나왔으면 여러분이 박수가 소리가 좋은 사람 먼저 불러야겠다. 순서에 관계없이, 원래는 30분이 먼저 나오라 했는데 여러분이 빨리 보고 가실 분도 계실 분 급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선택의 여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자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 박수. 30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다 좋아 다 좋아. 비슷비슷하네. 30분이가 누군지 하자가 누군지 알겠어? 어? 누구? 하자. 하자고? 나 안 해. 뭘 해 나보고 지금 일단 그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나보고 하자 그러네. 자 귀여운 여인 한번 더 갔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저 드디어 이제 누가 LA 사신 분이 색소폰 후보를 해준다 그러네. 언제 해줄 거냐 물어봤더니 한국 와서 해준다 그러네. 제대로 되려나 모르겠어.